조동종이 종조 동산양계 대선사 열반 1152주기를 맞아 달의 제와 종정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동종은 지난 19일 총본산 상계동 도선사에서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주요 스님과 종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달의 제와 종정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7세 종정으로 추대된 행어당 보경 스님은 사물에 구애받지 않고 생사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덕우 스님은 행어당 보경 스님은 노력과 정진으로 실천하는 깨어있는 수행자라며 조동종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